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오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꼭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 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예목대가 한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목대 잔치인 것처럼 예목대 한 20여 가지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피아 같은 경우는 정말 예목대 만나보기 어려운 예목대도 입고되었고요. 꽃이 하나 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목대가 하나 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꽃은 저도 이렇게 지금 꽃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 드리려고 오늘은 모두 다 하고 싶지만 딱 하나씩 있는 아이들 이렇게 벵갈나무도 하나, 초코 발렌타인도 하나 이렇게 하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모두 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여 가지의 애목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꽃은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받고 있고요. 또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꽃이 한 개씩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 같은 경우도 너무 예목도 멋집니다. 얘도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그 앞에 있는 부겐베리아도 예목도 정말 멋있는데요.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주마리도 예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풍성한 수국, 내년에 이 아이들은 꽃송이가 아마 아주 몇 송이나 올라올까요? 아주 아주 기대되는 아이들. 이렇게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피는 바닐라 수국, 애목대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고요. 이렇게 아주 아주 풍성하게 필 바닐라 수국이 아이들 두 개에 만 원인데요. 정말로 내년에 꼭 얘들 많이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두 개에 만 원. 그리고 바닐라 수국 애목대 한 개에 만 원. 그리고 병꽃 3천 원. 아주 1년에 꼭두번 피는 병꽃 3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오늘 할인 들어갑니다. 아주 가늠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멋지게 수영 이렇게 또 잡아 놓았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천연설탕 스테비아는 제가 늘 권장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핑크빛으로 약간 도는 아주 연 핑크빛이 도는 하이트 공작도 오늘 할인 들어가고요. 2024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오늘은 애목대가 약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꽃이 하나씩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님들이 이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클라멘 아주 수줍은 듯 고개 숙이고 있는 시클라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 가지가 있는데요. 시클라멘 이 아이는 1번 시클라멘 이렇게 수줍은 듯 고개 숙이고 있는 아이들 1번 시클라멘 얘도 꽃대가 쭉 올라오지요. 1번 시클라멘 얘는 2번 시클라멘 이렇습니다. 1번 시클라멘 8,000원, 2번 시클라멘 만 원이랍니다. 1번 시클라멘 이 아이들은 8,000원, 8,000원. 2번 시클라멘 이 아이들은 만 원이랍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3월까지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들 보실 수 있는데 꼭 보시는 방법. 일단은 영양제를 정말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수, 내년 2월, 3월까지 올라오려면 엄청나게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약간 서늘한 곳에 계속 키워가면서 영양제를 충분히 주시고 햇빛 짱짱하니 보이시고 통풍 잘 되게 하시면 얘들 정말로 꽃 많이 올라온답니다. 1번 시클라멘 8,000원. 1번 시클라멘 이 아이들 8,000원, 2번 시클라멘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1번 시클라멘, 2번 시클라멘 가격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문샤인 아주 선이 섬세하면서 단아하게 약간 그런 느낌, 선이 섬세하면서 단아한 느낌 문샤인 이 아이 6,000원이랍니다. 보석 금전수 아주 저렴합니다. 19,000원이랍니다. 보석 금전수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석 금전수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보석 금전수 이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문샤인 6,000원, 보석 금전수 19,000원. 천연설탕 스테비아 제가 늘 아주 권장하고 추천하는 아이인데 얘들은 아주 키가 거의 1년에 3번 정도 자른데 한 번도 안 잘라서 너무 키가 커서 이 아이들 잘랐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아이랍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가늠주, 가늠주입니다. 가늠주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가늠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주 이 아이 17,000원이랍니다. 가늠주 17,000원이랍니다. 하나도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스타 약간 핑크빛이 도는 공자가스타 이 아이들 오늘 한 개에 4,000원 했는데 오늘 두 개, 6,000원 하겠습니다. 공자가스타 두 개, 6,000원이랍니다. 공자가스타 두 개, 6,000원입니다. 그리고 벚꽃 이 아이들은 3,000원이랍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벚꽃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이 어디 갔나? 내년에 이렇게 애목대로 앞으로 키우실 분들은 한 개에 10,000원. 정말로 내년에 꼭 풍성하니 꼭 많이 보실 분들. 이 아이들, 물론 애목대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 내년에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풍성한,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바닐라 애목대 10,000원. 풍성한 두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뮬리. 흰 줄무늬 억새, 그리고 그라스 중에 이렇게 킹이라고 치는 그린 나이트, 핑크 몰리입니다. 핑크 몰리 분 하나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쫙 걷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산책로처럼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핑크 몰리 이 아이 올해 꼭 보시려면 이 아이들 물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셔야 된답니다. 핑크 몰리 15,000원 대분 그린 나이트 아주 그린 나이트 이 아이들 이 아이가 그린 나이트랍니다. 아주 호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아주 별이 몇 개 있는 호텔 애국의 호텔에 많이 심어져 있는 그린 나이트 그라스 중에서 킹이라고 친답니다. 그리고 흰 줄무늬 억새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흰 줄무늬 억새 분들 다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린 나이트 15,000원, 흰 줄무늬 15,000원, 핑크 무늬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팜파스 그라스 웅장한 내년에 개화주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큰거두 개. 중두 개, 소두개 이렇게 하는데 넓은 정원의 팜파스그라스는 3m 이상 대 중은 2m 이상, 소는 2m 이상 팜파스그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두 개에 12,000원 내년에 개화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얘들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꽃땡강입니다. 아니 배풍둥이랍니다. 배풍둥하고 꽃땡강하고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배풍둥 이렇게 두 분에게만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꽃은 없지만 얘들은 꽃은 계속 피고지고 한답니다. 두개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 피는 로즈마리 얘는 정말로 저도 이렇게 한번 만지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꽃 피는 로즈마리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고 애목대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마당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는 꽃 피는 로즈마리 6,000원이랍니다. 애목대랍니다. 그리고 덴드롱 이렇게 덴드롱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도망가지 마라. 덴드론 꽃아. 덴드론. 이렇게 꽃이 피는 덴드롱도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가지요. 덴드롱 두개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영국 앙실 장미 향기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들 영국 앙실 장미 얘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푸테리스 아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푸테니스 아우 색상 봐보세요. 너무너무 선명하고 아주 뚜렷한 고사리 포테니스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항호젓도 애목돼 있네요. 항호젓 마당종원에서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얘는 난처럼 생겼고 나비같이 생긴 항호젓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청아숙부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청아숙부쟁이 청아숙부쟁이입니다. 얘들 4,000원이랍니다. 울동대는 아이들 장미베고니아 장미베고니아도 연중꽃이 피지요. 장미베고니아 이 아이들 오늘 장미베고니아 오늘 7,000원 하겠습니다. 장미베고니아 오늘 7,000원 하겠습니다. 아 예뻐요. 이 아이 자기나무 자기나무 이 아이 24,000원이랍니다. 이름표가 없어졌네요. 자기나무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미니 배롱이랍니다. 미니 배롱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니 배롱나무 이 아이 애목대로 되어 있는 미니 배롱나무 분재입니다. 미니 배롱 분재 29,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2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애목대랍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물렌베키아 이렇게 지금 꽃이 피어 있고 선이 예쁘고 아주 아주 예쁘게 모양이 되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렌베키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14,000원이랍니다. 꽃잘 피는 염자 꽃잘 피는 염자 이 아이 7,000원이랍니다. 꽃잘 피는 염자 그리고 루비 고무나무 누비 고무나무도 이렇게 애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비 고무나무 애목대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전마삭, 전마삭도 이렇게 애목대로 되어 있답니다. 전마삭 아주 땡그라니 이렇게 잘 잡아져 있어요. 전마삭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보른빛 자스민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가는 향기 정말 최강 보른빛 자스민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야이 항아리에 키우실 말발돌이 예,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 말발돌이 이 아이 이렇게 분위기 깨져 있네요. 말발돌이 이제 옮겨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분이 깨져 있네요. 말발돌이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버킨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버킨 7,000원이랍니다. 오늘은 아주 애목대가 한 20여 가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신풍칼란디움 많은데 8,000원이랍니다. 벵갈 아주 멋지게 수영 잡아져 있습니다. 애목대로 잡아져 있고요. 아우 뒤태 앞태가 모두 다 예쁜 벵갈이랍니다. 뒤태 앞태가 예쁘고 그리고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뒤태 앞태가 예쁜 벵갈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키라 에데입니다. 파키라 에데 이렇게 잡아져 있는 파키라 에데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초코 발렌타인 아주 향기 좋은 초코 발렌타인 이 아이들 여기서 지금 꽃다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 나오려고 하는 초코 발렌타인 아직 꽃은 안 보이지만 초코 발렌타인 같은 친구들은 판매됐는데요. 얘들도 꽃 조만간에 나올 거랍니다. 19,000원이랍니다. 2만 원 이상 넘어가는 아이죠. 진핑크 구절초 진핑크 구절초 이 아이 4,000원이랍니다. 안시리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안시리움 아우 들어볼까요? 안시리움 이렇게 좋은 안시리움 분 좋습니다. 안시리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새우초 조만간에 새우초 나올 것 같은데요. 황금새우초 아주 좋습니다. 얘도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줘서 좋은 황금새우초 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만 원이랍니다. 예, 16,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그루쿠마,
크루크마입니다. 꼭잘 피는 크루크마. 이 아이 18,000원이라 합니다. 다 동백 애목도 정말 좋습니다. 동백 애목대, 아우, 수영 너무 예뻐요, 얘는. 동백 애목대, 이 아이, 19,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진핑크, 얘도 애목대랍니다. 진핑크, 부겐베리아, 이 아이도 애목대라 합니다. 11,000원이라 합니다. 얘도 18,000원 이상 가지는 아이죠. 마타피아, 마타피아도 다 애목대입니다. 마타피아, 이렇게 모두 다 애목대, 이 아이들, 4,000원이라 합니다. 무늬말리아. 색감이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는 무늬말리아. 꽃도 좋고 향기가 찰리향보다 더 많이 간다고 해서 말리향이라고 한답니다. 얘들 무늬말리아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아우 예뻐요. 무늬 봐보세요.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힘백합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하이트인데요. 꽃힘백합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이트. 꽃은 아주 큰 꽃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예, 11,000원이랍니다. 마당종에 심으실 분들. 올리브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리브 이 아이 애목대로 이렇게 쫙 잡아져 있는 올리브. 예, 15만 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올리브. 오늘 이 아이. 15만 원 이상 가는 아이 39,000원 애목대입니다. 애목대 올리브 39,000원 하겠습니다. 15만 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2번 올리브. 2번 올리브는 풍성하니 또 키우실 분들 아주 2번 올리브는 풍성하니까 얘들도 어우 10만 원 이상 가는 아이죠. 얘들 얘는 29,000원이랍니다. 2번 올리브 29,000원 애목대 올리브 이 아이 4번 올리브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를 배롱나무도 모두 다 애목대랍니다. 배롱나무 이 아이들 자엽 배롱나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자엽 배롱나무 얘가 지금 마당종에는 빨갛게 꽃이 피죠. 그런데 지금 안에가 있었습니다. 자엽 배롱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다 애목대 이 아이들 16,000원. 그리고 하이트 핑크 화이트 핑크 애목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유니온 포스도 다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온 포스 야이 애목대 2개 6,000원. 그리고 니아트리스입니다. 니아트리스 우리 꽃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야생화랍니다. 니아트리스 2개 6,000원. 추명구 겹꽃 추명구 이렇게 하이트는 겹이랍니다. 하이트 겹 투명구 그리고 핑크는 이제 꽃이 하나 피었다가 졌는데요. 모두 다 꽃대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꽃필 아이돌 투명구 두개 핑크만 겹입니다. 9,000원씩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애목대 이렇게 내년 봄에 아주 멋지게 보실 분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애목대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필레아 이 아이들도 다 애목대입니다. 무늬 필레아 이 아이들 모두 다 애목대랍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구페아는 아주 귀하고 만나기 어려운 아이 구페아 이 아이 14,000원이랍니다. 애목대입니다. 그리고 대구 완전 노랑꽃 대구 이 아이들 7,000원입니다. 감귤이랍니다.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감귤. 이 아이도 애목대입니다. 감귤. 정말로 많이 달려있고, 아주 꽃 많이 피는, 앞으로 꽃 많이 필 애목대. 이 아이, 감귤 25,000원이랍니다. 에데스국. 에데스국이랍니다. 얘는 랜덤입니다. 핑크, 청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랜덤 에데스국 이 아이들도 에데입니다. 7,000원이랍니다. 얘들은 꽃님들 보시면 핑크 이런 별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핑크 별꽃 얘들 27,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이랍니다. 봄에 27,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 내년에 꽃도 많이 필 아이들 27,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 17,000원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갈 때 행복이 커진다고 합니다. 꽃님들 모두 행복하세요.